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민턴 드립 작가입니다. 혹시 불스님 맞으신가요? 저요? 네, 맞습니다. 연세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아니, 목소리만 들어도 지금 20, 30대는 아니신 것 같아가지고. 이름이 불스님이신데, 네, 혹시 왜 불스님이세요? 이 불꽃스매싱이 약자거든요.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불스를 했는데요. 예전에는 그랬었던 것 같아요. 네, 연령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불꽃은 타오르지는 못하고 타오르려다가 말고 타오르다 말고 그러고 있네요. 아니면 마음만은 불꽃스매싱. 불꽃이면 파트너분은 국사봉 왕자라고 하시는데 이분은 진짜로 왕자님이신가요? 예, 왕자예요. 진짜로 왕자. 외모의 왕자. 아, 외모가 왕자라고요? 아니, 잘생기고 공도 잘 친다고 써 있어요. 맞습니다. 예, 공도 잘 치고 매너도 좋고 얼굴도 잘 치고. 네, 예. 30대 때는 국사봉 체육관 혹시 아세요? 아, 네, 알고 있죠. 이 친구를 아는 친구들마다 네. 다 국사봉 왕자라고 하더라고요. 지금도 그 말을 여전히 듣고 있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잘생겼다고. 제가 이메일을 보니까 대회 영상이나 유튜브 채널을 볼 때마다 다강도, 중장도, 20, 30대 영상들로 가득한 현실이잖아요. 40대, 50대 분들은 영상에는 왜 설자리를 잃은 것인가? 아직도 이렇게 팔팔하게 활동하고 있는데 말이죠. 혹시 지금 두 분이 조는 어떻게 되시죠? 에이저입니다. 국사봉 왕자님이랑 대회 나가시면 입상은 자주 하시나요? 자주 하는 편입니다. 변두리랑 요즘에 빅민턴이 기세가 장난이 아닌데 잘 버텨내실 수 있으실까요? 진짜 저도 요새 영상 보니까 자신감이 진짜 엄청 솟아나 있고, 또 레슨 영상도 가끔 보고 있거든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게 보여요. 그런데 저희도 다른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빅민턴님한테 몰빵을 해야 된다. 어쨌든 이기고 나서 뭔 얘기를 해도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자신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확실히 저번 주에 그 스매시 할때 제가 악안 하고 MM 하려고 했거든요. 해서? 네, 이빨에 덜 갈린 것 같아요. 아, 그러네. 너 네. 스매시 때 악악 소리 잘안 네, 나긴 맞아요. 했구나. 네. 치과에서 그 브이로그에 나오거든요. 치과에서 이렇게 하면은 끝나고 이제 턱 관절이나 이빨 이가 갈린대요. 금방 상한대요. 네, 그래서 제가 그래서 남들보다 이가 많이 갈려 있어요. 배드민턴 치실 때힘 주시는 분들은 그 저기 연세미술원치과 의사 선생님께서 M 이거 M 영화 알아? 드라마? 난 마리가 아니야. 나에겐 악마가 들어있지. 뭐 우리나라 그거요? 나만 아나 봐. 아, 진짜 유명했던 건데. 그래요? M? 신문화. M. 신문화가 누구예요? 신문화 몰라? 저잘 몰라요. 여러분 아시죠? 유명해요? 그 M 그 영화 무서운 거 공포 영화. M? M은 처음 들어보는데. 뭐 영화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드라마. 나만 다른 세상 사람이야. 아, 시작해야지. 아, 시작했어요, 이미. 아, 연세 미술원치과 바로 홍보한 거야. 네. 아, 그렇죠. 네. 오늘도 편파 판정과 명품 해설을 해주실 덕국 배드민턴의 대표님 이동성 코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치님, 저번 경기는 어땠어요? 너무 그 편하게 그 소파에 누워서 텔레비 보는 그런 아빠의 마음이었습니다. 아, 그랬어요? 너무 편했어요. 아, 저는 좀 당황했는데. 근데 초반에 점수 차가 이렇게 많이 벌어지지 않았는데도 전혀 저는 뭐. 아, 정말요? 저는 그쪽 팀을 좀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저 오늘은 대놓고 뒤쪽 판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번에 진짜 강력한 팀이에요. 아, 이제 레전드야, 안 달라요. 돼요. 지금까지 나왔던 청바지들이랑 달라요. 일단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유니콕 TV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유니콕 온라인 클래스 대표인 윤지영 코치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대놓고 저희 편파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해야 돼. 네. 처음부터. 아니, 처음부터 쫄아 있어? 아, 신청을 했는데 이거 안 뽑을 순 없고 피하지 말자. 유철아, 이거 피하지 말자. 재밌겠다. 이런 경기를 기대를 했거든요. 시청자분들도 기대하셨을 거예요, 이런 경기를. 솔직히 말하면 진짜 김포여야 될급 정도? 그래서 나는 솔직히 오늘 지더라도 최선을 다해 지지하라는 마음으로 혹시 오긴 했어. 아,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어떻게 게임하기 전부터 지지하는 마음으로 밑밥 깔아 놓은 거 아닙니까? 이 뭐가 하나 들어왔네요? 이거 저번 주에 그 야, 우리가 그 미니언즈 팀을 열심히 이겨서 뜯어냈잖아요. 잘 맞춰놨지. 자, 보성갈비입니다. 여러분, 저 강동구의 맛집 보성갈비 그 한채대 앞에 있잖아요. 네, 진짜 맛있어요. 여기 갈비 가격은 다 비슷하지만 그쵸, 그쵸. 그래도 갈비 가격이라는 게 소갈비도 있으면 살짝 누구나 비싸잖아. 그러니까 돈 없어서 못 먹죠, 그렇지. 갈비는. 근데 빅민턴, 변두리, 민턴트립 이 셋 중에 하나 그냥 저 보고 왔다 라고 하시면 모든 금액, 다른 데는 뭐 주류 제외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1년 동안 보성갈비 가시면은 저희 이름 말씀하시면 10% 할인됩니다. 30만 원치 먹으면
3만 원이야? 네, 3만 원. 3만 원 할인 되는 겁니다. 진짜 큰 거예요, 10% 할인이면. 어, 혹시 처음에 미리 말하면은 할인보다는 양 조금 줄지도 모르니까 다 먹고 나서 얘기하세요. 알겠죠? 알죠? 짜장면 시킬 때도 쿠폰으로 시켜요. 탕수육 조금 주는 거 있잖아. 그렇죠. 아, 자, 그리고 아, 연세의 미소온 치과. 자, 연세의 미소온 치과. 자, 김포에 있습니다. 저희 이기면 이길수록 계속 후원을 해주신다고 했어요. 저번에 이겼잖아. 네. 미니언즈 팀을 이기면서 저희가 또 후원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유철이 가서 치과 치료 받았거든요. 아, 검사를 받았어요. 근데 유철이가 고민이 뭐였냐면 스매시 때 입을 칵칵 깨무는 습관이 있는데 어금니에도 엄청 안 좋고 나중에 나이 들어서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우스피스를 껴도 되냐고 물어봤더니 마우스피스를 추천하지만 아마 힘드실 거다. 침도 질질 나올 거고. 그래서 선생님이 좋은 방법이 하나 있다. M이라고 얘기하면 힘도 줄 수 있지만 치아도 다치지 않는다. 저번 주도 그렇게 해서 이긴 거 아니에요? 어허, 이번에도 M 해라. M, 네. 알겠지? M. 네, 연세 미소원 치과 원장님께서는 좋은 일 되게 많이 하세요. 어디? 부르키나파소. 아, 항상 말씀드리지만 거기 어려운 친구들 많이 도와주시고 김포에 막 좋은 일을 많이 해주시는 그런 치과입니다. 어, 여러분 꼭 그 근처에 계신다거나 서울에 계시면 꼭 가보세요. 되게 좋아요. 전문이시기 때문에 진짜 이 구강 쪽으로는 완전 최고거든요. 어, 여러분 일부러라도 시간 내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 오늘 11화 공식 첫째 곡은 리더클 X10입니다. 어, 요거는 가성비가 아주 좋고요. 2만 원 초반에 지금 살 수 있어요. 요즘에 첫째 곡 대란에다가 가격도 엄청 비싼데 어, 이렇게 가성비 첫째 곡 한번 클럽이나 소모임에서 써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매우 추천드립니다. 네. 개당 2만 천 원이고요. 2만 천 원이죠. 박스로 구입 시 개당 2만 원. 어, 진짜? 이렇게 있습니다. 네. 진짜 싼 거야. 네. 며칠 떨어질 것 같은데. 이번에 제일 위기입니다. 빅터 아우라 스피드 90K 메탈릭 요거 저희한테 이기면 드리는데 요거 안톤센 선수 안톤센 선수가 쓰는 라켓입니다. 제 생각에는 요게 요번에 잘하면 나갈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린 끝까지 막아보자. 알겠지? 네. 어? 오셨다고요? 벌써 오셨대? 네, 오셨대요. 아, 들어오고 계신데? 네. 아, 빨리 아, 빨리 들어오세요. 네. 어, 이번엔 작가님 좀 센스가 좀 있으시네요. 어. 바로 끊어버리네요. 어. 아, 이제 메인 작가님이라서 메인 작가님. 좀 아, 구력이 진짜. 높아요. 아, 구력이래? 경력이 높아요. 한때는 불꽃스미싱이라고 불기가 어렵잖아. 오셨다, 오. 어. 네, 형님. 아, 형님, 형님. 네, 형님. 네, 형님이세요? 앉으세요, 계시죠, 앉으세요. 드디어 민턴 트립의 연승을 막을 팀이 온 것 같아요. 아, 목까지 이러네. 하지만 저희는 끝까지 막을 겁니다. 자, 이 팀 이름은 한 분은 불수예요, 불수. 누가 불수인지 맞춰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수가 불꽃 스매싱의 약자거든요. 네. 맞춰보실 수 있을까요? 어느 팀 누가 불꽃 스매싱이에요? 아, 이분이 파워 센데. 아, 이분이 항상 네. 불꽃 파워 대회 때 많이 보는데 네. 뒤에서 빵빵 때리시던데 아닐까요? 됩니다. 어? 불꽃 스매싱이시라고요? 불꽃 스매싱이고 싶어서 불꽃 스매싱. 아, 불꽃 스매싱이고 싶었다. 불스입니다. 인사드리기 전에 제 유튜브에서 저랑 전국대회 나가서 저랑 3등을 같이 했어요. 형님 덕분에 제가 40대 대회 나와서 처음으로 입성을 해봤는데 이 형님이 사실 팔이 되게 안 좋으세요. 지금 안쪽 인대가 아예 파열이 되셨는데 남은 인대 갖고 사실 컨트롤 하시고 수비하시고 앞에 이렇게만 하세요. 근데 또 여기로 나오셨어요. 아프신데? 보고 싶었어. 보고 싶었어. 왜 내 앞길을 막으려고 왔어? 네, 안녕하세요. 저 우리 민턴 트립 너무 사랑하는 애청자고 한번 언젠가는 경쟁자로 한번 저 같은 파트너로 해봤으니까 경쟁자로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여기에 그 사연을 넣었는데 어, 엄청나게 경쟁이 치열하다고 들었어요. 이게 진이라고 되는 게 아니라고 들었는데 그래도 다양스럽게 사연을 좀 정성스럽게 썼거든요. 잘 사연이 채택돼서 이렇게 다시 빅민턴님, 변두리님 보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방금 불수님이셨고요. 자, 옆에 계신 분은 저기 왕자님이세요. 안녕하세요. 강서구에서 운동하고 있는 국사봉 왕자. 국사봉 왕자. 국사봉이 강서구에 없잖아요. 한 십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요. 제가 서울 와서 처음 살 때가 이제 관악구 살았는데 그 관악구에 전용체권이 그때는 국사봉밖에 없었어요. 네네. 거기서 이제 거의 살다시피 해가지고 친한 형님들이 불러주신 이제 별명이거든요. 실력이 왕자예요? 얼굴이 왕자예요? 둘 다 그런 것 같은데. 저랑 동갑이시잖아요. 진짜요? 네, 저랑 동갑이세요. 어? 왜? 내가 나이 많아 보여? 아니, 어떤 인생을 사실 그렇게
근데 10년 전이면 이제 34 정도 되시는데 그때는 진짜 지금도 엄청 잘생겼잖아요. 네. 그때는 훨씬 그럼 왕자라는 말을 네. 들었을 것 같아. 사연을 작가님이 뽑으신 것 중에 제일 마음에 와닿던 게 이거예요. 유튜브 채널을 볼 때마다 자강조, 준자강조, 20대, 30대 A조만 계속 대회가 나오잖아요, 영상에. 배드민턴의 꽃은 사실 40대이기도 하거든, 옛날에는. 요즘도 마찬가지고. 40대의 영상들은 사실 많이 나오지도 않고 40대들도 다들 열심히 치고 있거든. 나도 마찬가지고. 40대에도 영상에 설 자리도 없다. 그리고 좀 기억해 달라. 그런 게 사연을 좀 써주셨어요. 그래서 40대의 매운 손맛도 한번 맛보시지 않을래요? 해가지고 이 메인 작가님이 이게 안 뽑으실래? 안 뽑으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렇게 통화를 하셨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이분 두 분이 대회 나가면 10번 중에 한 8번은 우승하지 않나? 저는 그냥 제 체감상 그랬어요. 나가면 항상 우승이셨어. 머리에서 보면 우리 클럽 사람 다 당하고. 저 어렸을 때도 30대부터 거의 탑에 계셨던 분들인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이게 계속 앉아있고 싶은데 40대 매운 손맛 변두리야 준비됐지? 자 가시죠. 아유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프닝 할 때 보니까 빅변이 굉장히 쫄아 있어요. 뭐 잘 지을 준비를 하고 왔다 막 이런 그렇죠. 말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길래 마음을 좀 비우고 뛰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좀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위해서는 그런 실력자가 나오는 건 좋은데 얼마나 잘하는지 좀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런 오프닝을 보니까 대회 나가서 계속 우승하려고 하신다고 하니까 또 우리나라 대대선 동호인분들의 좀 실력, 그 실력의 수준을 볼 수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40대죠. 네,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인구가 40대 많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채널 운영하고 있지만 보통 시청층이 40대 분들 많거든요.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40대로 운동하시면서 에이저 아직 안 되신 분들도 계실 텐데 40대도 저렇게 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이서 40대 시작하신 분을 지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40대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근데 40대 시작하신 분들이 열정 가득하세요. 항상 하시는 말씀이 내가 조금이라도 더 일찍 시작할 걸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선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6연승을 하고 7연승에 도전하는 이제는 정말로 지는 것을 잊어버린 것 같은 빅민턴과 변두리 소개합니다. 갈비는 보성갈비, 치과는 연세미소 온 치과. 아 좋아요. 급조한 티가 나죠. 자 이에 맞서는 우리 40대의 희망. 한때는 불꽃 스매싱 불스와 국사봉 왕자 소개합니다. 자 이거는 이건 아마 편집 될 것 같습니다. 토스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 먼저 고르세요. 서브 먼저 하신다고요? 서브 먼저 하면 약간 초보 느낌이 나던데. 자, 불수님 서비스 시작합니다. 스텝 부드러운데요? 유연해요. 네, 살짝 봤는데 예, 네, 움직임 탄력도 있습니다. 저거거든요. 덕곡의 기술. 아, 그렇죠. 아, 좋은데요, 백핸드? 그렇죠. 저렇게 탈출성으로 때려주는 거예요. 어깨 힘 안 들어가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빅변이 좀 달라진 게 초반 승기를 딱 잡아가는 걸 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빅민턴님의 그런 손목 드라이브 상대방이 많이 당황하더라고요. 그렇죠. 처음에. 저기 영상 볼 때랑 달라. 적당히 했어야 되는데. 칭찬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한번 칭찬해주세요 혹시. 커트를 했어야 되지 않나요? 좋은 네, 기술인데. 오야 전두리에 박수가 나올 만한 플레이였어요. 눌러놓고 바로 라켓 들고. 제가 원하는 게 저런 거거든요. 전희수의 다음 동작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네, 엄청 좋아졌죠. 오, 너무 좋습니다. 서비스 리턴 중간 볼. 네, 짧아요. 이야! 지난주에 미니언즈 팀이 가면서 변두리가 많이 달라졌다. 옛날에 그냥 강하게만 때리기만 했는데 요즘에는 강약을 섞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말을 했죠. 저희가 요구했던 거잖아요. 완급조절. 네. 완급조절. 네, 잘하고 있어요. 그걸 장착했어요. 네. 야 변두리. 도대체 어디까지 성장할 것인가. 와 이거거든요. 야. 방금 야. 전에는 이 정도는 이거 불꽃이 아니라 가볍게 툭. 그렇죠. 와 손목 너무 좋았네요. 네. 이건 아, 구력에서 나오는. 구력에서 네. 나오네요. 그렇죠. 아 좋아요. 타점 밀리면 안 돼요.
동호인분들이 스매싱을 강하게만 때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전 플레이에서 불수님이 하신 것처럼 저렇게 코스 보고 꽂아주는 스매싱도 매우 효과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도 섞어가면서 하는 것을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수님이 전위에서 안 띄우고 중간을 그렇죠. 놓고 공격하는 게 확실히 좀 중간 볼도 지금까지 네. 나왔던 분들에 비해서 이 코너 중간 네. 볼을 굉장히 좀 짧게 놓는 편이에요. 짧고 길지 않고 부드럽고 네. 네. 확실히 구력이 있으신 분 네. 같아요. 여유도 있고 아 이 중간 볼 길어요 우리 밴드리님. 자 불수님 서비스 처리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난타 했을 때 볼 때보다는 조금 아직은 실력 발휘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아직 적응 못한 것 같아요. 네. 체육관이라든지 경기에 적응 못한 네. 것 같은데 적응하면 무섭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혹시 내공은 느껴져요, 확실히. 네. 이런 거. 이번에 언더가 너무 깊이 이렇게 갔네요. 저런 부분에 빅민턴님 약점이죠. 맞아요. 어 여유 있어요 불수님. 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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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요. 아, 살짝 나와. 조금만 더 슬라이스를 줬으면 안 나갔을 텐데 아쉽습니다. 벌써 6대 7이에요. 다 따라왔네요. 빅민턴님 지금 전위에서도 힘 조절 잘했습니다. 아, 힘 조절 잘했죠. 네, 무작정 때리지 않았어요. 옛날에는 그냥 나갔거든요. 그렇죠. 내 때 걸리거나. 똥칠만 해야 되는데. 이게 똥칠이에요. 똥칠. 이거 똥칠만 해도. 오늘 안 싸잖아요. 저번 주에도 안 쌌어요. 네. 요. 행운의 점수. 빅민턴님이 좀 가끔 똥을 좀 싸주는 재밌는데. 네. 그 요즘 똥을 네. 좀 안 싸요. 약간 좀 재미 요소는 좀. 네. 이 부분은 이미 타점이 이미 늦어버려서 네. 아예 길게 올리는 게 어땠을까 좀 싶습니다. 예. 할 수 있는 게 좀 없었거든요. 맞아요. 전이도 크로스하기에도 전이가 이미 압박을 하고 있는 상태여서 이미 늦었죠. 빠르게 치거나 아니면 좋아 좋아요. 자 밀리면 안 돼요. 밀리면 안 돼요. 오 좋아요 좋아요. 그렇죠. 전 지금 플레이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네, 실수를 했어도 네. 불수님이 되게 부드럽게 잘 하고 있는데 네. 공이 살짝 짧고 낮아요. 연두리가 때렸을 때 맞기 힘들어 보입니다. 좀 더 확실한 언더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쌌네요. 네. 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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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똥칠 했어야 됐는데 근데 이게 빅민턴님이 싼 것보다 수비가 워낙 빠르다 보니까 그 좀 밀려서 맞아서 아니에요. 좋습니다. 똥칠 잘했네요 이번에. 오늘은 변두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혼자만 30대로서 좀 더 빠른 플레이를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빠르고 강한 플레이가 변두리가 보여줘야 되고 오늘 모르겠는데요 경기. 내가 힘이 약하고 그 할 때는 이런 플레이 좋아요. 이렇게 빼주는 플레이. 이렇게 스매싱이 다가 아니거든요 배드민턴은. 이런 식으로 빼주는 플레이가 훨씬 더 난이도 있고 좋은 플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멋진 플레이였어요 방금. 맞아요. 볼 컨트롤 잘했어요. 변두리가 좋아진 부분이 저런 것들이 맞아요. 네. 저런 성공률도 되게 높아졌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좋아요. 2차 동작도 좋고 준비. 사실 그 팔에 부상이 좀 있다고 해서 강한 스매싱은 못 때리시는 것 같아요. 팔에 부상이 있으시죠? 팔에 부상이 있으셔가지고 강하게. 근데 여기서 한때는 불꽃 스매싱이나 써주셨거든요. 아, 근데. 라운드스로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국사부 왕자님. 아,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 라운드스로. 그, 불스님이 전위에서 포지셔닝하고 위치 선정하는 거가 진짜 좋아요. 한쪽을 딱 잡아주고, 반대 딱 잡아주고, 내가 놓칠 것 같으면 파트너 넘겨주고, 이런 것들을 진짜 보고 배워야 되는 플레이. 맞아요. 정말 잘하시네. 순간순간 좋은 포지션 선정을 잘하세요, 우리 불스님이.
구력이 느껴지는 진짜. 이런 것들. 와우. 야우. 여유 있어요, 우리 불수님. 불수님. 아유, 아유. 오이. 와우. 오우. 아우. 국사모님 스매시 너무 좋다. 야, 그 방금 전에 스매시 하나가 국사부왕자님이 네. 제대로 스매시 때린 거 하나 나온 것 같아요. 네. 지금 국사부왕자님이 스매시 때릴 기회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변두리가 관건이다. 빠르고 강한 플레이를 해줘야 돼. 지금 언더나 이런 것도 숲 이런 게 되게 좋고 노련하니까 평소보다 강약 조절보단 조금 더 강 쪽으로 많이 가는 게 나는 더 좋을 것 같아. 왜냐면 약은 너무 잘해. 약에서 너무 컨트롤이 좋아서 강으로 가서 유일한 30대. 힘으로 찌글찌글하고요. 알겠습니다. 불수님이 되게 유연해요. 움직임도 그렇고 구력이 엄청 오래 되신 것 같아요. 어때? 해보니까 어때? 그러니까 보니까 공 올라가는 언더 이런 것도 속도가 달라. 아 그리고 마지막 그러니까 뭔가 천천히 보여주는 게 아니고 갑자기 탁탁 빠른 리듬으로 바로 오, 야, 이거 여기 보여줘야지. 어 왜 그래? 때리다가 너무 세게 들어가지고 헐 꽉 잡아준 거야? 너무? 그죠 코치님? 뭐야 괜찮아? 뭐 붙여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어떻게 조금 그렇게 돼? 통증이 있지 않아? 괜찮아요. 구급상자 구급상자. 아니다. 그 하면 또 경기력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지금 약간 드라이브 싸움 잘 거는 것보다 좀 만드는 위주로 좀 하고 있고 유철이가 뒤에서 스매시 세게 때리고 갑자기 드롭 넣을 때마다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지금 많이 기대고 있긴 한데 엄마의 마음으로 좀 하고 있어요. 예. 잘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어. 사실 경기하면서 와 배웠던 저런 이 스냅스로 2단계 대각의 그 날카로운 그런 스트로크는 대각으로도 거의 없다라는 거죠. 아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스텝이 잘 이렇게 보충이 안 되니까 그런 어떤 아쉬움이 저는 굉장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 사이즈 빠지면 다 직선이야 직선. 단 가지 첨언하면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른 라켓 준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공이 더 훨씬 빠르고 살짝 긴장인 것 같아요. 보성 갈비 먹고 연세 미소 온 직과로 가자.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제가 지금 몸살이 걸려서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데 그렇죠. 예. 그 경기를 보니까 조금 힘이 업되는 것 같아요. 후반전 너무 기대되는데요? 어떻게 될지? 코스 가운데 너무 좋았어요. 네. 확실히 공격. 13대 14. 살짝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네트를 살짝 맞아가지고 컨트롤이 좀 실패했어요. 긴장감이 돌고 있어요, 시합관에는. 이런 플레이 백미팀이 이런 게 장점이에요. 네. 여유 있으면 이게 죽는 거예요. 여유 없으면 약간 좀 똥 쌀 수도 있는데 여유만 있으면 오늘 요즘에 똥 싸는 비율이 좀 줄어들었어요. 네. 근데 이렇게 공격적인 플레이를 보여줘야 돼요. 계속 찍어 눌러야 돼. 힘과 파워로 찍어 누르는 플레이 보여줘야 됩니다. 굉장히 손목이 워낙 좋으니까 네. 각이 너무 살아 있잖아요. 작전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후반전에 오히려 더 힘을 내는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빅변이 안 돼요. 변두리가 중간볼 치고 이런 게 좋아졌는데 상대방 포핸드 쪽으로 중간볼을 뺄 때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뜰 것 같으면 차라리 올려주거나 놓는 게 나은데 조금 방금 전에 떴죠. 지금 중간볼 좋은 시도였지만 네트에 걸렸어요. 아쉽습니다. 18대 14, 4점 차이로 빅비언이 앞서갑니다. 안 돼요. 두 번 나왔어요. 두 번 나왔어요. 국사봉 왕자님의. 그만큼 빅변이 올려주려고 안 하고 계속 공격을 하려고 한다는 건 것 같아요. 맞아요. 잘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아우, 나갑니다. 빅변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번 랠리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20점 고지 먼저 올라가느냐? 변두리가 힘으로 찍어 눌러야 돼요. 우리 유일한 30대 변두리 찍어 눌러야 돼. 좋은 모습. 지금 부상 투혼 보여주고 있죠.
세 번 나왔어요. 세 번 나왔어요. 세 번 네. 나왔어요. 저렇게 100% 스매시를 때릴 수 있게 언더를 시키는 거는 네. 네. 좋지 않거든요. 조금 더 몸의 중심에 이동하는 역방향으로 좀 언더를 깊게 올린다든가 좀 해야 되는데. 네. 아니면 좀 더 넘겨가지고 길게 보내던가. 그렇죠. 아이고, 아이고. 국사부 왕자님이 네. 바타가 진짜 좋아요. 어, 한 방이 빵! 네. 18대 20, 이 경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런 실수를 빅민턴님의 고질적인 문제 맞아요. 치고 다음 동작이 조금 늦어요. 맞아요, 맞아요. 준비가 늦어요. 맞아요. 좋습니다. 들어왔죠. 자, 찍어 눌러야 돼요. 변두리 부상 투혼 발휘해야 됩니다. 지금 파워 힘으로 찍어 눌러야 돼요. 이번에 언더가 너무 쉽게 올라갔죠. M 좋았어요. M M 나이스 플레이. 조심해. 저기서 좀 힘 조절이 돼야 되는데 네. 또 너무 무리했어요. 이런 게 좀 그런 거죠. 실력이죠, 실력. 그렇죠. 네. 저기서 안정감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없느냐.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 볼 터치만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립을 좀 더 응용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사실 좀 맞아요. 아니, 각이 좀 팔로 나갔죠. 각이 좀 안 나왔거든요. 현재 그립으로는. 아, 불스님. 아, 포지션 선점이 너무 좋아요, 우리 불스님. 아, 불스님 잡았어요? 너무 안정적이에요. 야, 불스님. 아, 아, 이 경기 21대 13입니다. 경기를 리드하네요. 네. 와, 저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저 무게. 두 점 차입니다. 네. 네, 정말 중요한 네,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번 포인트. 아, 네. 어떤 플레이가. 좋아요. 어, 좋았습니다. 올라왔어요. 어이구. 이야, 오, 좋아. 아이고. 자, 안정적으로. 아, 전 나쁘지 않은 시도였다고 봅니다. 네. 나쁘지 않았어요. 괜찮았어요. 22대 23. 자, 여기서 백민턴님 흔들리나요? 고질적인 문제. 아, 22대 23. 거의 다 왔습니다. 자, 7연승이 눈앞에요. 어, 좋습니다. 와. 아웃이에요. 아, 우리 불스님 아웃이네. 아, 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아, 너무 아쉽네요. 갑자기 보성갈비가 생각납니다. 자, 매치 포인트. 계세요. 자, 어떻게 될지. 여기서 빅변이 승리해낼 수 있을지. 야, 아, 참고로 조마, 말씀드리면. 조마. 민턴 트립은 듀스가 있습니다. 네. 듀스 있나요? 그때 있었나? 네. 아, 듀스 있어요?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어떤 플레이가 나올지. 아, 좋았어요. 탈출! 과감하게 들어갔어요. 과감하게. 오! 타점 좋았어요. 빠른 듀스. 자. 오! 받았어요! 그렇죠. 듀스! 이야! 오! 이야! 야, 이번 랠리는 사실 우리 네. 빅변 팀이 네. 좀 승부수를 던졌거든요. 네, 던졌어요. 네. 근데 그거를 잘 받아냈어요. 그렇죠. 눈높이 있게. 그리고 상대편이 매치 포인트여서 긴장될 만도 한데 너무 안정감 있게 잘 마무리했네요. 마지막에 불스님이 네. 또 그 리듬을 또 늦춰서 네. 어, 굉장히 그러니까요. 여유 있게 바꿨습니다. 야, 정말 노래를 하시 구덕에서 나오는. 네. 자, 듀스 있습니다, 듀스. 자, 힘으로 찍어 눌러야 돼요. 죄송합니다. 근데 너무 좋아했어. 와, 행운 점수가 나와서 29대 24. 빅변이 이걸 이겨내는 모습을 보여줄지. 자, 이번에 국사부 원장님께서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네. 서비스 처리가 어떤 게 나올지 그렇죠. 기대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아, 살짝 났어. 야,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네, 공격적이었네. 서비스 리턴. 과감한 거죠. 그렇죠. 네. 자, 공격해야 아. 됩니다. 공격해야 돼요. 변두리 공격해야 돼. 그렇지. 움직여. 그렇지. 아... 공격적으로. 네, 또 좋아하고 계세요. 아, 좋아. 아, 좋아. 네, 네, 좋아하고 네, 계세요. 네. 아, 너무 쉽게 져요. 너무 쉽게 져요.
자, 이렇게 되면은 너무 쉽게 져요. 계속 2점 차가 벌어지지 않으면 경기 끝나지 않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상한선을 점수를 좀 31점으로 할까요? 이게 30점까지밖에 없어요. 31점이 마지막으로. 네, 31점까지. 26대 26입니다. 2점 차가 나지 않으면 31점에 공격적으로 어, 이 파트너스 넘겨도 됐었는데 아, 우리 국사부 왕자님 매너 좋아요. 오! 땀 닦았어요, 땀. 어. 자, 작전 타임. 지금 뭐 없어? 지금 무구 서비스 받는 거야? 뭐 몸쪽으로 스트라이프? 어, 몸쪽 스트라이프. 그럼 직선에서 때리는 거 바로. 오른쪽 빠져나가는 거 때리면 돼요. 원래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몸쪽 붙이고, 오른쪽 빠져나가는 거? 근데 안 되면 나 그냥 놓고 들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비상 대책 회의를 했습니다. 아, 과연. 네. 3-5번 전략인가요? 1번 이멸 전략이에요. 아, 1번 전략이에요. 이게 1번이래요. 3-5번. 그렇게 디테일한 거. 자, 자, 1번 전략 들어갑니다. 1번 전략. 됐어요. 됐어요. 자, 1번 전략. 안 돼, 그렇지. 안 돼, 안 돼. 오, 조심해. 안 돼, 짧아. 안 돼, 안 돼. 아! 야, 이곳은 마치 파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다. 와, 야,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에이, 방금은 에이. 찬스였는데, 야, 이걸. 야, 이게. 그러네요. 아, 미스가 나오네요. 이게 배드민턴이죠. 맞습니다. 이게 배드민턴입니다. 네. 끝까지 몰라요. 다시 동점 만들었습니다. 아, 볼터치. 볼터치 좋아요. 아이고! 국산부 원장님이 너무 여유있게 컨트롤 했어요. 에? 어떤 거야? 너무 여유있게 컨트롤 했어요. 아, 네, 맞아요. 우리가, 우리 빅변디 같은 사실 스트로크 좀 대응을 하고 있는 네. 상황이었고. 아니, 변두리가 잘 눌렀는데 그걸 또 다시 잘 눌러놨어요. 아, 하체는 좀 늦었기 때문에 조금 붙어줘서, 한 반보 정도만 붙었어도 좀 좋았을 텐데. 아, 야, 불안합니다. 불안합니다. 조금 눌러야 돼. 조금 눌러야 돼. 앞에 봐, 앞에 봐. 그렇지. 내가 오늘 안 싸나 했다. 아유, 마지막에 아유, 빅민턴이 큰 거 하나 싸면서 본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아유, 아유. 왜 안 싸나 했다, 야, 진짜. 아유. 자, 오늘 경기 너무 재밌게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아, 너무. 제가 다 긴장을 너무 많이 해서. 아. 지금 저 손 한번 만져보실래요? 오! 땀나죠? 예, 땀나죠. 네. 어, 진짜 긴장 많이 했어요. 아, 저는 제가 오늘 컨디션이 진짜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집중해서 봐가지고, 아픈 것도 있고 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분 불수님이나 국사공 왕자님께서 40대 노련미가 뭔지를 정확히 보여준 경기가 맞아요. 진짜 노련미가 있어요. 파워가 훨씬 이쪽에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파워를 누르는 노련미. 이런 부분은 이제 이 40대에서 갓 배드민턴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 힘이 딸려가지고, 체력이 딸려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보고 배우면 좋을 플레이를 해주신 것 같아요. 아, 아주 너무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우리 불수님, 국사부 왕자님. 네. 불수님은 너무 유연해요. 국사부 왕자님은 강해요. 저는 인상 깊었던 게 수비 스톡이 너무 좋아요. 맞아요, 좋아요. 네. 굉장히 단단합니다. 오늘 그래도 빅변이 나쁜 경기는 안 했어요. 잘했는데 상대방이 조금 더 잘했다는 평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졌는데 이렇게 기분 좋은 적은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위너트립 하면서. 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네, 영광입니다. 부상선이어서 우리가 겨울 드라이브랑 경기 운영에서 좀 밀린다는 느낌이 있어서 남아있는 힘만 뭐라고 쳐서 겨우 따라잡은 것 같은데 약간 뭘 해도 안 되는 느낌 그런 거 있잖아. 그래서 난 네가 때려주면 너가 때려주면 실수하시거나 그런 것만 내가 좀 주워먹겠다 보면 나 거의 다 놓는 것만 해. 왜냐면 뭐 드라이브 싸움 이곳에 이길 자신이 없는 거야. 아, 이게 확실히 구력이랑 이 노련함이 전략을 엄청 아예 거의 때리는 걸 좀 덜 하고 완전히 서비스 할 때부터 하나도 공 띄우는 공도 드라이브도 아예 드라이브를 치면 저희들이 뭐 구속을 노려서라도 커트를 논당을 할 텐데 거기를 중간 볼로 툭툭 떨어뜨리는 공들은 되게 어려운 공들이 근데 엄청 연구를 많이 했구나. 그 다음 공을 서비스하고 난 다음 공을 처리하기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데 진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구나. 실제로 저 같이 했을 때보다 진짜 많이 진짜로 예 실제로 네. 다음에 그래. 나가면 또 나갈 수 있고 팔이 근데 대신 더 많이 때려야 돼요. 지치면 안 돼. 너 말대로 전에 막 지면은 막 으아 하는데 야, 지금도 지금 기분도 좋고 이분들이랑 내가 맨날 그 막 서울시 대회
앞에서 전국대회 보면서 나 멀리서 앉아서 내 그 와 맨날 그거 구경하다가 붙어 보니까 약간 영광인 느낌도 있고 그리고 점수가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것 진짜 나조차 놀라웠어 사실. 솔직히 저는 이길 생각한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이길 생각보다 어떻게 하면 좀 비슷하게 좀 칠까 의심이 없어서 이기는 거예요. 왜냐면 실력차가 좀 났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 또래 친구들은 아마 두 분이 워너비일 거예요, 동호인. 자, 이 형님들처럼 치고 싶다라는. 예. 40대도 춘추 전국이에요. 네. 엄청나게 잘 치신 분 많고 그런데 아쉬운 거예요. 그렇게 진짜 열심히 진짜로 40대 분도 20, 30대랑 같이 쳐도 진짜 경합을 이룰 만큼 잘 치신 분 너무 많거든요.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조금 다른 뭐가 마련돼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거 이론 통해서 저희도 지금 나이가 뭐 예를 지금 뭐 40대 손에 떼는 거예요. 그게 뭔가 얼마 차이가 비슷한 나이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근데 이렇게 보면 좀 비슷해 보이잖아요. 죄송해요. 아, 예. 어쨌든 세대를 아울러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진짜 너무너무 좋았고 아, 멋있었어요 진짜로. 저희 이제 이거 이제 시즌 끝나면 올스타전도 하고 이제 할 건데 혹시 그때도 가능하시면 시간 되시면 그때 한번 또 가능하시면 또 출연해 주시고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진짜 이게 야 유철아 이거 몇 달 만에 나가는 거야? 한 두 달 만에 지금 뭐 1, 2, 3, 4에 나갔고 네. 5, 6, 7, 8, 9, 10까지 나갔어. 안 나갔다가 그 두 달 안 나갔네. 두 달. 이거 면지 라켓을 가져가실 만한 분들이 가져갔다. 아, 진짜. 예, 진짜. 아우라 스피드 90K 메탈릭. 자, 요거 비터의 라켓 중에 거의 최상품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 오늘 아, 다음 참가자분들이 마지막 참가자들이에요. 뭐 조언이라도 해주실 만한 게 있으실까요? 뭐야, 저희 몸 풀고 있을 때 유니콘 코치인 국사동왕자한테 띄워주면 끝난다. 그런 딱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때리게 만들고 싶은 거야. 근데 그런 걸 못했어요. 그래서 진짜 여기 편파 판정이다. 근데 그런 거 귀에 듣지 말고 본인들 플레이 해가지고 이를 악물고 다음 이탈을 준비할 수 있도록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 아 너무 즐거웠고요. 오늘 좀 즐거운 날이 없었습니다. 야, 마무리하도록 하고 다음 마지막 시즌 1 마지막 12화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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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